남자 대표가 아빠를 죽였어. 우리 아빠를 공자가 죽였다고. 공자 대표가 아빠를 돌아가시게 했다고? 어. 아빠는 돌아가실 때 이걸 손에 쥐고서 공자가 범인이라고 부르짖었어. 어떻게 이런... 언니, 힘들겠지만 받아들여야 돼. 우린 그동안 너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어. 그럼 설마 공자는 네가 아빠 딸인 걸 알고 그래서 널 감옥에 보낸 거야? 자기 죄를 덮으려고? 맞아. 세상에,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? 어떻게 이런 일이? 어떻게? 걱정 마, 언니. 내가 우리 아빠 원수를 반드시 갚을 거야. 아름아. 나 감옥에 있는 동안 일을 갈았어.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여자 반드시 쓰러뜨리고 죽을 거야. 반드시 공자 우리 가족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거야. 우리 가족이 아빠 없이 보낸 그 세월의 피눈물 그것 다 갚아줄 거야. 아름아, 왜 진작 언니한테 말을 안 하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혼자 뛰어들려고 했어? 언니가 있잖아, 언니가! 이제부턴 언니가 도울게. 너 혼자 그 무거운 짐 지게 할 수 없어. 언니, 아빠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?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너한테 증거물들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찾는 거야.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누군지 확실치는 않아. 다만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기는 해.